는 상추 씨앗을 뿌려놓고 갔었는데 안 났네요. 상추는 추워도 싹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왔네요. 우리 가시 상추는 소식이 없어요, 소식이. 와, 시금치. 시금치도 눈에 폭 덮였다가 나오더니 끝에는 하얗게 말랐는데 또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. 좀 뜯어다가 나물을 무쳐서 먹어야 되겠어요. 시금치를 뜯고 있습니다. 땅이 얼었어요. 얼어서 칼이 잘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먹을 것만 뜯어갈 거예요. 다음에 녹으면 더 크면 이제 더 달달한 맛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? 우와, 땅이 얼었어. 여보세요? 그래도 왕개를 뿌려줘가지고 보온이 되겠죠? 이게 땅이 얼었어. 작은데도 뽑혔네. 너무 많이 나가지고. 그래도 여기는 땅이 녹았네. 우와, 많이도. 아이고, 작은데. 땅이 얼었어. 아, 보일러에 기름이 다 떨어졌나 모르겠다고 그래서 왔거든요. 근데 기름이 있대요. 그래서 시금치나 뜯어가자고 그러고서 뜯고 있습니다. 많이 있어서. 이야. 이유. 한번 해가지고 김밥을 싸든지 해야 되겠어요. 이 겨울에 시금치를 뜯어 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? 심어 놓으니까 먹네요. 없으면 그냥 사서 먹었을 텐데. 그리고 이렇게 시금치 심어도 먹을 수 있다는 걸 몰랐겠죠? 봄에만 심어가지고 먹었는데. 근데 그 겨울 그 맛이 안 나요, 봄에 심으면. 근데 겨울에 이렇게 해서 먹으면
다른 양념이 그렇게 감이 되지 않아도 맛있어요. 진짜 신기해요. 꼭 겨울 시금치는 그러더라고요. 이제 한번 먹을 수 있겠어요. 더 뜯어가면 좋은데 땅이 얼어가지고 여기는 저쪽은 안 얼었던데 여기는 똑같은 바로 밭인데도 이쪽은 안 얼고 이쪽은 얼었네요. 아우, 이거 봐. 땅이 얼어서 안 들어가.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건강 조심하세요. 저는 예방접종 3차까지 맞았거든요. 맞고 되게 조심을 했어요. 조심을 했는데 감기가 걸린 건지 독감인지 감기가 지금 나 다 나은 것 같긴 한데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와요. 자, 여기까지 뜯고 한 번만 먹으면 돼요. 너무 많이 먹으면 질려. 아무리 맛있어도. 와, 진짜 튼실튼실하다. 그만한다고 하면서 계속 듣고 있어. 감사합니다.